이호석의 주력 종목 지금 만나보시죠.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네.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력하시는지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 기아, 진매트릭스, 아주 IB 투자입니다. 네. 자, 과연 이호석 연구원은 어떤 뷰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우리 시간에 시초가 이 종목 이번 주에 첫 시간에 SK하이닉스 나왔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와 또 투자 모멘텀 갖고 있는 아주 IB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매트릭스, 최근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진매트릭스. 과연 좀 주목할 수 있을지, 또 물리신 분들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력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꼽아주시죠. 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아주 IB투자를 꼽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공급 때문에 미 정부에서 이제 대책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500억 달러 반도체 산업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3분기면은 부족의 해적 쇼티지가 해결될 거라는 전망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평이었거든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SK하이닉스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DRAM 가격이 2분기에 14% 오르고요. 낸드가 4% 정도 상승한다는 전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오르면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체 30%지만 하이닉스는 매출 전체가 반도체고요. 그중에서도 70%가 DRAM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DRAM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직접적이고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나 메스턴 디지털에다가 일본의 키옥시아를 인수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악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반대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낸드가 이제 6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를 인수하고 키옥시아가 합병된다면 4강 체제가 되고요. 현재 디램이 3강 체제로서 과점지위를 유지하듯이 이제 랜드도 4강 체제로서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막으면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15만 원, 17만 원, 19만 원 단계별 목표가를 드리는데요. 앞선 매물이는 5만 원이 1차 목표가, 2분기 디램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17만 원이 2차 목표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랜드의 성공이 포함될 19만 원을 3차 목표가로 해서 19만 원까지 긴 여정에서 이제 각각의 목표가를 단기 매매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이어서 아주 IB 투자 간단하게 포인트 볼까요? 네, 그 아주 IB 투자는요. 어제 장 종료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IPO가 진행된다는 내용이고요. 심사 청구 이후에 45 영업일 이내에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6월 말 정도면은 기업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작이 나오는 이제 3분기 이후가 상장 예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정확한 지분 투자 내역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아주 IB 투자가 크래프톤에 이제 투자를 한 거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냥 예상 기업 가치가 30조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지분율이 낮더라도 지분 가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오를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7,739억으로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이제 넥슨 같은 3N에 뒤지지 않는 이제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IPO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야놀자에도 지분을 200억 투자해놓은 상황이라서 IPO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투자하는 포인트는요. 이제 투자 대상의 IPO 일정이나 모멘텀 강도를 체크를 해서요. 가능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